네, 안녕하세요. 청년청의 문화분과장 오석준이라고 하고요. 오늘은 춘천의 외곽에 여러 관광지 코스를 탐방하는 기획이고요. 여러 청년들한테 어필 가능한 관광지인들을 확인하는 거고 어떻게 보안 발전하면 좋을지를 한번 실제로 저희가 직접 답사하면서 보려고 이 탐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춘천에서 태어나서 춘천에서 나고 자란 춘천 토박이 김남경이라고 합니다.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데 너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, 꼭 소개해주고 싶은 곳들을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오늘 투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처음부터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. 꽤 오래됐죠. 지금 한 28년 정도 됐거든요. 2016년, 17년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이 한국에서 막 뜨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서 인증샷을 막 올리면서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2018년에는 약 6만 명, 2019년에는 10만 명, 거의 두 배 가까이 확 뛰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여행이 언택트 관광, 뭐 사람 없는 곳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다, 자연, 힐링 이런 쪽으로 많이 저 파란 투표를 하나 저희가 찍어놨는데 저 박태수 앞에